저한 가난 회복품 침대를 이래의 세기 묻는 일이 잡았대요. 발가락이 나오는 신발을 신고 가져야 했던 이회영은 춥고 배고픈 겨울밤을 견디기 위해 때로 피리, 대금, 풍소, 단수를 쓰고 다녔다. 사분자, 매화, 난초, 과 대나무. 그때 예, 이회영 그 일반들, 아, 예, 독립운동가들이 우리 그 임시정부였는데 조그만한 애가. 예, 애기 사람. 문학의 배우님들, 거기 없지, 있잖아. 안녕하세요. 네. 아빠, 형했어요. 받고 땅에 흩어져 있다.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소리가. 해질 무렵 낙엽 모양은 쓸쓸하다. 자, 집행위원장이신 복지 작가회장님의 환영사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여러 선생님들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직접 우리가 대면해서 이런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야외 행사는 무엇보다도 좋은 날씨가 가장 중요한데 오늘도 이렇게 날씨가 선생님들 마음처럼 너무 맑고 찬란합니다. 뭐 환영사는 여기 지면에 있는데 멀리서 오신 우리 선생님들 새벽 낙을 선도하고 집행을 여는 우리 한국문학협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여기 참석하신 내 기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쪽에 남산 그 기행을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장거리 여행을 하면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아시고 유속 있고 그 서울의 상징인 남산은 참 우리가 지척에서 봐도 잘 올라갈 수 있는 그 장소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기회에 안녕하십니까? 저 끝에 잘 들립니까? 대한민국 중심 그러면 서울이시잖아요. 서울의 중심 그러면 여기 이 중구입니다. 중구의 허파, 서울의 허파 그러면 바로 저는 남산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중국 경양 각지에서 저희 문화협회 회원으로서 또 아니면 동지로서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영광스럽고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남산을 이렇게 딱 이렇게 오니까 저기 둘레길 가시면 양쪽에 느티나무하고 단풍나무가 45도 각도로 이렇게 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속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약간 몸에 영향이 있는 아주머니 한 분이 딱 그 입구를 쳐다보더니 바로 몸에 탄풍 드는 것 좀 봐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서는 탄풍은 깨끗하고 그러기도 하지만은 어느 입새는 자기 몸을 이렇게 내줘가지고 벌레를 먹었는데도 거기 바람이 잘 통해가지고 흔들흔들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벌레 먹은 낙엽도 입새도 좋아라. 그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자기를 희생하고 봉사한다는 것이죠. 우리 문인들은 시와 수필, 그리고 소설, 평론, 기타, 우리, 뭐지, 작품 활동하시는 우리 문인들은, 자기 마음의 거울을 닦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시고, 특히, 배우고 생각하는 이런 뜻깊은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일부러 찾아내기 힘든데 우연히 이렇게 좋은 날이 있다고 더 좋은 일이죠. 오늘 반가운 얼굴 옆에 있어서 너무 고맙고요. 우리 오늘 제가 생각하면 대학교 때 동순궁에서 남산까지 걸어온 적도 있고. 이어서 축시 낭송이 있겠습니다. 조경란 신앙성가의 이금배 시인의 금강산은 길을 묻지 않는다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마이크를 입을 가까이 대세요. 네. 아, 그런가요? 금강산은 길을 묻지 않는다. 이건데 새들은 저희들끼리 하늘에 길을 만들고 물고기는 너른 바다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데 사람들은 길을 두고 길 아닌 길을 가기도 하고 길이 있어도 가지 못하는 길이 있다. 산도 길이고 물도 길인데 산과 산 물과 물이 서로 돌아 누워 내 나라의 금강산을 가는데 반세기 넘게 기다리던 사람. 하시면서 작가하시고 아주 애쓰시는 오늘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보면 순환은 어디 갔노 하시죠. 아유, 힘들다. 운동을 안 해요? 근데 왜 그렇게 해석도 어렵지만 그게 주는 데인데 못 보고 왔습니다. 어르신은 잘 아시다시피 제갈공명입니다. 네, 이거는 고종시대 후공이라고 엄상궁이라고 있었거든요. 그분이 나라를 비는 마음으로 그 당시에 그 제갈공명의 사당을 지은 걸로 있고요. 이 안에는 방근묘로 만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토속신앙과 부속신앙이 같이 어우러진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조지훈 시비가 있습니다. 조지훈 그럼 아시죠? 청록파. 왜 청록파라 그랬냐면 박노골, 박두진, 조지훈이 연세가 제일 적어요. 그래서 조지훈 이 세 분이서 청록집이란 책을 냈습니다. 청록집이라는 책을 냈는데 거기는 푸를청, 사슴록, 모울집, 청록집이란 책을 냈는데 그의 계기가 돼서 워낙 유명해져가지고 책도 유명해지고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래서 그 세 분을 갖다가 나중에는 청록파 이렇게 일컬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은 조지훈 시비가 있어요. 조지훈 시비가 있는데 조지훈 시인님하고 박목월 시인님이 시가 주고받은 화답시의 일화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 우리가 해방이 바로 되고 나서는 나라가 굉장히 어수선할 때 통신이나 전화나 이런 건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단순히 편지로만 이렇게 주고받을 때인데 우리 조지훈 시인이 연세가 박목월보다 3세가 6세가 더 적으세요. 그런데 조지훈 시인이 시를 써서 보냅니다. 그 시가 우리 저 박목월 시인한테 써서 보내는데 그게 완화삼이라는 시인데 그 시를 받아보고 박목월 시인이 화답시로 하나 썼는데 그게 나그네입니다. 오늘 여기 파초라는 시가 있는데 파초 있지 않아요? 이렇게 이파리 큰 거. 예, 그게 파초인데, 그러면 이제 파초잎에, 이제 빗방울이 떨어지는 장면을 가져가 파초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외로이 흘러간 한 송이 구름 그런데, 여기서 한 송이가 뭘까요? 여기서 외로이 흘러간 한 송이 구름. 조지훈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조지훈 자신을. 예, 나는 이제 외로이 흘러간 홀로 이렇게 걸어가는 이제 나그네. 그래서 산송이 구름이라고 자신을 갖다가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을 했던 겁니다. 이건데 책 한번 읽어드릴 테고 그러기 전에 마이크가 있으면 정말 좋겠는데 두 분을 모셔서 조지훈 시인이 돼서 완화삼이라는 조지훈 시를 하고 화답시로 거기다 박두진 시를 그걸 듣고 편지를 받고서 화답시를 썼는데 그게 나그네인데 그걸 써가지고 두 분이 만났대요. 경주 불국사에서 만나서 밤새도록 문학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윤필 이런 말 많이 씁니다. 저도 윤문 전문가인데 뭐냐 이거 책을 써놓고 보면은 그걸 다듬어주고 그걸 다듬어주고 윤문 전문가도 여기 여기 복제인 작가회장도 하고 여기 저 누구야 저 남궁 선생님도 좀 전직 가수인데 저분도 전문 1급 교정 교육사입니다. 어려운 거 있으면 저기다 다 맡기면 저기 싹 검토해가지고 오타짜 다 잡아내세요. 그분은 돈을 받고 하겠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저런 분들이 이게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글이 오더라도 우리는 부담 없이 이걸 잘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저한테 공부하신 분도 있고 또 공부를 써가지고 또 이제 일부 또 위에 나이는 젊더라도 공부를 좀 오래 하거나 먼저 하신 분들한테 이렇게 부탁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그때는 바빠서 잘 안 해주는 사람도 있고 또 그때도 좀 소천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